아침 이 시간에는 증권사에서 서로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는지 또 관심 뉴스가 뭔지 정보 공유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오가는지 봤더니 앞서 오늘 저희 유한타 증권 박우경 차장께서 시멘트주 얘기를 하셨잖아요. 건설주 본다고 얘기하면서 어제 서울시에서 나온 재개발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거 정비 지수제 등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문가들과 증권사 연구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도는데 이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나온 제도로 이른바 재개발을 억제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오세훈 신규 서울시장이 푼다라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강북도 재개발로 공급, 강북 재개발 공급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건설주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아침 특징입니다. 자, 이외에 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공략주를 가지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의 김현준 주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오늘 호텔 신라 가져왔습니다. 예, 호텔 신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외 총 11개의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호텔, 제주 호텔을 비롯 신라스테이, 중국, 젠지레이크 호텔, 거제, 삼성 호텔, 임차 및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비중 면세점 88%, 호텔, 레저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아무래도 작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가 가장 컸던 유통업체입니다. 이 국제 여객 트래픽에 민감한 면세점과 호텔레저 사업으로만 매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표된 1분기 실적을 보시면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7,272억 원, 26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습니다. 각 사업부별로 보시면 면세점 매출액 자체는 지난 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수익성 개선 부분입니다. 1분기 면세점 영업이익률은 6.6%까지 개선됐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5%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임차료 감면, 공항 제1 여객터미널 영업 종료 등이 반영되며 공항 면세점 손익 구조가 큰 폭으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내 면세점 역시 중소형 따이공 비중 증가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승해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2분기 이후 추가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텔레저 부분도 마이너스 15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된 수치입니다. 호텔 투숙률이 서울, 제주, 신라스테이 모두 전년 1분기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레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 지속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조치 영향으로 개선세가 좀 더딥니다. 따라서 현재 더딘 매출 회복세에 시장의 우려감도 존재하나 시간이 갈수록 동사에게 유리해지는 환경에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국내 면세시장 전체 외국인 매출 성장률은 2분기, 3분기 모두 약 10%로 추정되고 신라면세점, 시내점 매출 성장률 최소한 2분기, 3분기 또 11%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미 4월 성장률만 보더라도 충분히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사에게는 매출 성장률보다 수익성이 주가의 키포인트였던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2021년, 2022년엔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면서 매출 및 이익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 결론적으로 실적과 모멘텀이 함께 강해지는 구간이기에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9만 원 선 말씀드립니다. 차장님, 저희 호텔 신라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었고 소개를 해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서 최고가를 이미 기록을 했죠. 그래서 가격 부담이 좀 느껴지는 자리는 아닐까요? 예, 그런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에 굉장히 많이 연동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2017년, 18년 순이익을 보시면 250억에서 약 1,100억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때 주가 상승률이 몇 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2021년, 2022년이 바로 그때와 좀 비슷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500억 후반에서 2022년에는 1,600억서까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좀 주가 기술적으로만 보시면은 좀 부담스러울 자리일 수도 있지만 실적과 같이 보시면은 좀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담을 느끼면 종목들도 아무래도 힘에 좀 붙이기 때문에 최근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호텔신라 이 시간에만 해도 벌써 제 기억으로 한 5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 좀 신규로 혹시 들어가셨다가 고생을 하실까 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좀 우려가 드는데 그럼에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익 개선이 빠르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로 지금 진입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자, 호텔 신라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님. 예. 네.